요새 20대 남자 배우들 연기가 사람 눈에 차지 않는 이유. 선동 아님? 20대 연기 잘하는 남자 배우들 얼마나 많은데. 김래원, 해바라기 찍을 때 당시 만 25세. 신하균, JSA 찍을 당시 만 26살. 지구를 지켜라 찍었을 때만 26살. 유지태, 올드보이 찍었을 당시가 27살. 아, 되게 어렸었네, 다들. 야, 봄날은 간다 25살. 봄날은 간다 저기잖아, 그 이영희 씨 나온 거 명작인데 그것도. 와, 이거 너무 궁금해. 이영화, 근데 이영화 특 뭔지 알아? 쇼츠에 가끔씩 뜬다. 이제 그 쇼츠 알고리즘에 타서 막 이거저거 보다 보면은 이 영화의 한 장면들이 되게 쇼츠로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 특히나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연애 목적 같은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죄다 여기야. 심지어 이 영화에서 이그 연기하는 게 너무 리얼해서 박해일이 싫어졌다는 사람들도 있어 막. 왜냐면 영화 내용 자체가 그냥 미친놈이거든. 그 미친놈이긴 했어. 그 요즘 시대의 그 사상으로 보면은, 요즘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은 박해일이 당시 진짜 개싹그 상남자도 아니고 미친놈이야. 미친놈으로 나와. 맞아 맞아. 아, 전 저게 좋아해요 이러면서 인방에서도 못칠 듯한 그런 연기를 했지. 젖었죠. 에이, 젖었네 이러면서. 아, 진짜. 존나. 연애 목적 나왔을 때가 28살 때 연기였네. 아, 근데 이게 더 놀랍다. 살인의 추억 나왔을 당시가 2003년도인데, 야, 이때 만 26살이었다고. 벌써 20년 됐네, 살인의 추억이. 하정우. 이 영화 이제 용서받지 못한 자잖아요. 그죠? 용서받지 못한 자. 이 당시 나이가 27살이었네. 감독이 박종빈이었나? 김종빈이었나? 둘이 독립영화 이렇게 만들 때부터 해가지고, 하정우가 그때 안 유명할 당시에, 둘이 이렇게 맞춰서 나왔었는데, 그 용서받지 못한 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손 내밀고 되게 어리버리 까는 그 사람 있잖아요. 아, 그 영화의 감독이야. 윤종빈. 윤종빈 맞아, 윤종빈. 이 사람.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약속. 통신부와 CP병장 유태정입니다. 딱 신속, 명확, 정확하게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 같은데? 손대. 손대, 손, 손대, 손. 근데 영화에서 둘이 친구로 나왔잖아. 이 영화의 감독이고, 이 윤종빈 감독이 여러분 말하면 깜짝 놀랄 그 영화를 만들었어. 올려. 범죄와의 들어가세요. 전쟁 감독이야. 예, 저 현대만 가겠습니다. 수리남 충분해? 감독이고. 그걸로 될것 같아? 예, 충분합니다. 미쳤지? 알았어. 자, 그러면 도와주실. 군도도 감독이었었던 것 같은데? 비스티보이즈 찍었을 당시가 만 30살. 양동근. 약간 음바페 닮았다. 니 멋대로 해달라 당시 23살. 야, 류승범이 진짜 양아치 연기 원툴이라고 하면 좀 아니야. 류승범 은근히 연기 스펙트럼 개 넓지 않나요? 김기덕 감독 영화 저기에도 나왔었고, 저예산 영화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검찰 연기, 주양 연기. 예.
변호사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경찰도 해보고 양아치도 해보고 뽕쟁이도 해보고 유승범 연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대박이었던 게 품행제로 당시 품행제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있어요? 품행제로? 난 그 장면 같아. 야 아이씨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씨발레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품행제로 유승범 하나 불러봐. 오늘 돼지거든? 여기 싸게 해줄게. 민키 없어요? 민키? 예, 민키랑 바람돌이. 야 민키랑 바람돌이 네가 집에 가서 그려서 봐. 이게 뭔 장면이냐면은 그 애들한테 강매하는 거야. 그 당시 만화 캐릭터 같은 거를 직접 어디서 우리 이 당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이제 그리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갖다 파는 거야. 이거 완전 이거 그강무도한 새끼구만 이거. 야야야 그러지 말고 미치랑 바람들이 다음에 하자. 어? 에이 꼴리지? 봐봐. 에이 꼴렸네. 이거 바람들이 아니 망설여. 창피하고 아니야. 야야야 알았어 일로와 일로와. 하나 이 씨바 새끼들 정말 존나 없네 이 씨발놈이. 뒤질래? 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와 22살이었어. 야 일로 와봐. 아래 보니까 아저씨 잠깐만. 씨발놈 뒤질 뻔했잖아. 근데 저 장면이 대본이 없던 거야. 애드립이었대. 그냥 몸에서 나오는 거야. 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형이 또 그 유승환 감독이잖아. 베테랑도 만들고. 그래서 양아치 역할 막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그 내가 생각한 영화의 배역으로 쓸만한 양아치가 그냥 내 동생이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구라야? 아무튼 연기 진짜 잘해. 양아치 연기는 진짜 유승범이 원탑인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주양검사 역할이 난 제일 찰졌던 것 같아. 그 어떤 역할보다도 그 주양검사 이것도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 아이 불쾌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관계라는 게 또 참기 때문에 경찰이 불쾌해야 한다. 그래요?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 우리 공수사가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 그 경찰들은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 경찰들은 불쾌한 일도 하지 마. 경찰한테 허락 받고 이래.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관리인 줄 알아. 지렸다. 그 지금 이성민 배우. 야구 나고 식구 맞나? 아 식구 맞죠 그럼? 야마 경찰은? 경찰은 어떤 뭔 식구? 식구라면서 음악이 한 가지. 아 진짜 젊었다. 아 요즘 경찰 수시다매. 부장님 내가 이거 오늘 아주 좋은 소스 하나 물었는데 어? 이게 아주 사건이 좋아.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와 자꾸 벌리노? 아이 그 참. 왜 자꾸 연락밖에 만들지 말고 접으라 할 때 접으라. 아니 아직 펼쳐보지도 못한 사건을 왜 자꾸 접으라고 하십니까 그? 야 인마 펼치지 않았으니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펼치지 않았으니까 시켜 접으라는 거 아냐? 어? 자꾸 기호락 하지 말고, 어? 뉴스 좀 봐, 뉴스! 어? 이런 새끼야, 뉴스가 아무나 이 말이야! 기시거든, 이씨. 사랑합니다. 지랄하고 있대. 연기 진짜 잘 잤다, 이때. 어. 한번 있었던 일을 어떻게 쉽게 잊나? 아주 대한민국 경찰의 좆밥으로 보이시죠? 겸상을 계속하니까 아주 한번 태동 센터부터 한번 털어드려, 이거? 에? 검사인데 양아치 같아. 어. 야, 타짜 때가 저 조승우. 타짜 찍었을 때가 26살이었네. 아, 근데 이거 이 글 약간 나 선동인 줄 알았는데 선동이 아니었네. 와, 26살 때 타짜 원 저 야, 고니 역할을 미쳤다. 더 대박인 게 그 장애인 연기 있잖아. 마라톤. 천이에게는 뭐 다리가 100만 불짜리 다리 뭐 이게 한 거 있잖아. 그때 당시에 엄청 신드롬이었는데 마라톤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연기를 이제 신현준 씨도 그 연기를 하고 조승우 씨도 연기를 했는데 둘이 뭔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 어. 마라톤에 나오는 초원이는 되게 뭔가 좀 지켜주고 싶고 약간 좀 아픈데 막 약간 보면서 마음이 여려지는 약간 그런 역할이라면 그 신현준 씨가 연기했던 그 연기는 약간 좀 진짜 좀 많이 모자라 보이는 역할이었어. 그게 같은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이렇게 웃잖아. 이게 약간 좀 근데 연기 개찰지긴 했어 신현준. 원래는 그 연기하기 전에 은행나무 침대에서 황장군 역할 했었는데 그 옛날 배우들이 진짜 개 넘사긴 하네. 야 점점 폼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가 엔터테이너 쪽으로 기울어서 비주얼을 많이 보는 듯. 임창정 연기? 임창정 비트 때 연기가 좀 양아치스럽긴 했지. 어 나중에 연기 월드컵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캐릭터 배역 연기역 연기 월드컵? 재밌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해봅시다. 아, 지금은 힘들어. 우리가 간에 수공업을 해야 돼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랄프야, 그, 해놔라. 어, 만들어놔. 사실 임창정 연기 시실리 2km가 난 좀 더 기억에 남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거죠. 예. 내가 훔쳤다고 본 사람 있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네 시간 때문에 맨날 계산이 틀려. 어?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사장님은 다요? 저도 씨발 내가 그만두면 내 거 아니야. 그만두면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이런 새끼 이런. 야 97년도면 언제야 잠깐. 20 26년? 와, 근데 확실히 쓰는 말투나 약간 좀 스타일 같은 게 그지? 어, 좆또 씨발, 좆또라는 말을 안 써요 요즘은. 어. 누가 봐 안 돼요? 나한테 음식 너 나한테 주워. 왜 이래? 몰라, 나는 도둑놈으로 보였잖아. 내가 주워 한 번도 나 보였잖아고. 존망대 씨발, 존망대. 존망한 새끼야. 너희 둘 다 오늘 까빠이 쳐낼 거야. 이놈 새끼들 둘 다 아주 혼준대야 되겠어. 내가 오늘 참 길어. 너 정말 안 훔쳤어? 아이 씨발 좆또 내가 언제 구락 가는 거 봤어? 좆또 내가 구락 가는 거 봤어. 아 이거 진짜 97년도 연기다. 아 이제 97년도 그 시대 상황이 같은 게 막 묻어 있어서 어 시간 한참 지나갖고 옛날 영화 보면 되게 기분이 희한해. 이 씨발 아우 아 정말 어이없어 진짜. 당신이 봤어?
와. 황규가 돈에 손대는 거 봤냐고. 어? 어. 봤어? 뭐라고 말해? 장사 잘해라 이 씨발놈아. 장사 잘해라 이 씨발놈아. 어? 야 이젠 일자리 찾기도 지겹다. 어? 간만에 고기나 먹으러 가자. 내가 훔쳤다고 분사. 아 비트 이때 아 근데 날 진짜 시간 개빨리 간다. 이거 26년 전 영화야. 미친. 나 10살 때 나온 영화야. 근데 임창정 가수로선 존나 흥했는데 진짜 배역을 너무 못 땄어. 그 기회가 몇 번 오는데 약간 정준호 씨 같은 그런 느낌이야. 정준호 씨도 조폭 영화에서나 존나 흥했었지. 사실은 거진 조폭 영화에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 그 기회가 한 번 왔었던 게 해운대에서 해운대가 아니다. 해운대가 저기 임창정이고 정준호 씨는 이제 친구, 곽경택 감독 영화 있잖아, 친구. 친구의 장동건 역할이 원래 정준호 씨한테 갔었대. 근데 그걸 잡았어야 됐는데 그 당시 신현준 씨가 이제 친구였는데 이제 물어본 거지, 상담을 한 거지. 나 이거 할까? 했더니 아니야 아니야 너 그거 하지 말고 저 사이렌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블록버스터 영화 소방관에 관한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그 사이렌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친구를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그 장동건 역할이 장동건한테 간 거고 그러게 된 거야. 씨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고. 옛날에 잘 나가긴 했지. 근데 또 거진 코믹 연기 약간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좀 유승용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다른 좀 그 진지하고 비중 있는 역할에서는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코믹 연기에서 좀 재미를 봤었고 근데 그마저도 지금은 이제 영화 수준들이 올라가지고 조폭, 예전에 조폭이 치트키였어. 영화 주제 그 치트키. 조폭, 학원물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이상한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밀레니엄 시대라 그래야 되나 그때? 주유소 습격 사건 이런 영화들 흥했지. 또 두사불체로 흥하긴 했는데 그래도 배우로서는 솔직히 두사불체의 개두식이고 싶겠어? 아니면 친구의 장동건이고 싶겠어? 남자 배우로서 여러분들 남자 주연 배우로서 그치? 훨씬 더 친구의 장동건 역할이 더 하고 싶었겠지. 임창정도 빛을 못 봤던 게 진짜 다작을 하셨거든? 근데 좋은 역할들이 다 날라갔었어. 찌질이 양아치 이런 뭔가 그런 역할 맛깔지게 하긴 했는데 어디서 좀 놀았니? 씨발놈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넌 못해졌어. 어디서 좀 놀았니? 이것도 있네. 나 대한민국 경찰 방극천이다 이 씨발. 방극천이라고 이 씨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까지 87만원. 염지원 씨랑 연기 케미가 진짜 좋았어. 그리고 이빨 좀 자주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아서 그런가 여기까지 썩은 데가 진동을. 와 이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대는 거 봐라 씨발. 살발하다 살발해 진짜. 와 졌다 졌어. 저기요 제가 졌어요. 저 뭐 어떻게 안 되네요. 정말 졌습니다. 근데 제가 충고 한마디 해드릴까요? 주둥아리 조심하세요. 내가 당신 같은 주둥아리를 좀 아는데. 뭐요? 그거 사람 죽이는 주둥아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신 성깔에 뭐 시집이나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혹시 갔더라도 다시 빠꾸해갖고 제자리로 오세요. 남편 인생까지 조지지 마시고. 뭐요? 사람을 칼로 찔러야만 사귀는 줄 아세요? 진짜 사람 죽이는 게 당신같이 그 냄새나고 뱀같은 씨발 주둥아리입니다. 혼자 사시라고요. 벽 보고 말씀도 하시고요. 벽 보고 똥칠도 하시고요.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당신 팔자에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 대학...
아, 근데 임창정 씨가 이제 놓쳤던 배역이 그거야. 해운대에서 박중훈 역할. 야, 그게 좀 아쉽지. 근데 요즘 20대 배우들 중에서 뭔가 좀, 아, 연기 진짜 미쳤다 하는 그런 배우 있을까요? 다 30대 아닐까? 딱히 모르겠어. 차은우? 차은우가 뭘 찍었는데? 유아인 20대 아니야. 유아인 나랑 동갑, 나보다 형이야. 아닌가? 무조건 박정민. 그래, 나보다 한살 형이잖아. 유아인 나보다 한살 형이야. 유아인 나보다 형아야, 형아. 구라치지마가 아니라 진짜야. 내일 모레 마흔이야, 유아인. 근데 왜 그래라니? 아니 뭘? 주영아. 나물 좀. 참치 먹어, 참치. 아니, 그럼 김이 왜 이렇게 많은데? 참치 남은 김. 아, 좋아, 선물. 아, 이거 쓰레기도 여기 다 넣어줘. 주우재가 나보다 형이야. 근데 주우재는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아. 주우재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아. 동안 배우는 아니야, 주우재. 동안은 아니야. 모르겠어. 난 예전부터 봤어갖고, 예전에 인기 없었던 시절 패션 관련 막 올리브 막 그런 채널? 그런 채널에 나왔을 때부터 봐서 그런지 주우재가 난 그렇게 막 어려 보이진 않던데. 나랑 이제 동갑인 유명한 배우가 저탑 그리고 어허 이거 뒤지지 마. 이거 바닥에 그리고 이민호. 이민호 강남 그 그러다가 영화 송중기 나왔던 동생이라 그러겠노. 송중기 나보다 형이야, 형아야. 송중기 나보다 2살 형아야. 중기 형아야. 왜? 메시가 나랑 동갑이야. 87년생이 솔직히 80년생부터 90년생들까지 해가지고 올타임 넘버원 최고의 아웃풋. 나는 87년생 메시랑 같은 연도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자부심이야. 80년생에서 90년생까지 최고 고트가 누구야? 메시야. 인정? 메시야, 메시. 메가시야. 가장 영향력 있는. 메시보다 영향력 있는 80년생에서 90년생 있을까? 호날두는 나보다 한살 형아야. 아, 두살 형아였나? 85년생인가 86년생인가 그럴걸? G-Dragon은 88년생이야. 한살 동생이야.
82년생 대장 김재영이 진수로 보이노. 김 82년생 김지영이 조수로 보이냐고? 어. 또 당신이십니까? 여자로 따지면은 80년생에서 90년생 가장 올타임 넘버원 고트가 누구야? 어? 80년생에서 90년생 여자 전 세계인을 상대로 봤을 때 넘버원 고트가 누구야? 고트가 뭔 뜻이야? 아니야. 고트 그거 아니야. 오빠 죽었다고? 그레이트 아니. 고트는 죽을 고가 아니고 코트가 죽었다가 아니라 그레이테스트 오브 올 타임. 어. 그 뭐냐면은 이제 역대급 역대 최고. 어, 역대 최고가 우리나라? 누구냐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아, 김연아. 아니, 전 세계. 아, 전 세계 김연아. 아이, 뭔 소리야. 왜 김연아 전 세계 맞잖아. 아니지. 당장 저기 빌보드만 가도 그 글마 누구냐 여러분들. 김연아. 그 아니야 김연아는 김연아랑 아이유는. 아 김연아 아이유는 아니더라도 김연아. 그릴 저기 뭐야 그 누구냐 아 걔 그 따라따라빠디디오 나나나 아리아나 그란데 선에서 정리지. 아리아나 그란데 선에서 80년생 90년생 우리나라 모든 그 김연아를 싹 다 정리야. 영향력으로 봤을 때. 맞아. 어 뭐 스포츠랑 숭고한 스포츠랑 뭐 대중가요랑 뭐 이렇게 뭐 음악시장이랑 갔냐 코트야 너 좀 김연아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그냥 팔로우 숫자만 해도 딱 보여. 인스타로 딱 따지면은 솔직히 아리아나 그란데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지. 어 우리나라 이제 국내 한정인 거고. 80에서 90년생 중 최고 고트가 누굴까? 전 세계로. 아리아나 그란데 맞는 것 같아, 그치? 여자, 여자. 남자는 메시고. 80에서 90년생 여자 중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엠마 왓슨. 셀레나 고메즈. 아, 셀레나 고메즈는 너무 그쪽 미국 쪽 그거라서. 비안세. 비안세 아닐까? 비안세? 맞지? 비안세. 어. 비안세 같아. 비안세. 왕간다네 이 씨발. 내수용이잖아. 어. 맞아 맞아. 비안세다. 비안세 지린다. 비안세 영향력 지린다. 어. 근데 왜 90년에서 00년생까지는 안 해요? 라고 하는데 90년생까지 딱 그 허들이가 그 이후로부터 90년생 90년생 이상 이제 90년생 이제 딱 30, 30대 초반이잖아. 어 나중에 이제 평가해야 돼. 90년생 거기가 아니라 이제 좀 30대에서 40대 딱 접어들어간 나이대쯤이 가장 인생적 인생의 그 시기로 봤을 때 무언가를 이룰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거지. 어. 일가는 성인하지만 아리아나 그란데 93년생이 야수명스트랑 동갑입니다. 꼰대라고? 왜 꼰대야? 아까 이제 90년생에서 00년생 분들은 좀 더 시간 지난 뒤에 평가하는 게 맞다고요. 예, 한 5년 뒤에 아직은 좀 일러 더 나이 먹어야 돼. 90년생이 이제 34살이잖아. 어, 조금 더 먹어야 돼 나이를. 아직 신흥이야. 어, 전 분야적으로 뭔가 그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나이대가 내가 봤을 땐 35에서 40 사이거든요. 좀 더 줄이자면 35에서 38 정도. 예. 네, 그런 거니까. 음바페 있잖아, 음바페. 90에서 00은 음바페 아님? 음바페가 갑이지. 음바페 지금 전설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
87 아웃풋 매시 인스타 팔로우 45명 돌파. 어, 87 아웃풋 최고 아웃풋. 아, 저스틴 비버. 아, 저스틴 비버가 훨씬 더 영향력 크긴 하겠다. 아, 정정할게요. 저스틴 비버다. 90에서 00년도 고트는 저스틴 비버야. 레알. 야, 랄프야, 이것도 좀 월드컵, 이거는 티어 나누기 하면 안 되냐? 어, 아이디어 계속 나오는데? 오늘 오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명년기 월드컵 하나 만들어주고, 피쿠 걸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티어 나누기 해가지고, 어, 80에서 90, 90에서 00. 이렇게 해가지고, 00에서 10까지 해가지고, 3개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약간 아프리카 침착맨식 방송이다, 이거. 인정? 국내 인지도로는 아오이소라가 고트 아니냐? 개소리야. 너무 감없는 소리였어. 국내 인지도로 뭐 아오이소라가 뭐 언제적 아오이소라요. 어. 넘어가겠습니다. 아오이소라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특. 호나우도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야. 어, 지금 AV판도, 지금 축구판도 그렇잖아. 훨씬 그, 저 스포츠 그 과학기술의 집약체. 좀 더 진보화가 돼가고 계속 메타가 바뀌면서 최고의 정말 그 점점 더 실력들이 딱 올라가고 있는데 호나우두가 그런 얘기 했잖아. 지금 날고, 어? 어? 그런 선수들 보면은 우리 때가 훨씬 더 잘했다고. 근데 난 그건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호나우도 잘한 거 맞아. 깎아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고트 맞아. 소라 아오이도 그 당시 고트가 맞아. 근데 그때는 선수들 폼이 그저 그랬어. 근데 요즘 AV 선수들 폼 봐봐. 이런 생각이 들어. 와, 이런 애가 왜 AV를 왜 찍지? 와, 진짜 미친. 아니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만 해도 AV를 찍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소라 아오이 대단했어. 대단했는데 약간 축구판에서 호나우도 같은 그런 적이고 이제는 다르지. 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오이소라는 지금 태어났으면 블랙티티라서 못 떴음. 아, 지금은 소라오이는 소라오이는 누구 선에서 정리되냐면 어, 모르겠다. 배우 이름 몰라갖고 AV 배우 쪽인데 잘 몰라. 드립으로도 약간 밈으로도 많이 쓰던 게 소라오이라서 어. 어, 키라라 선에서 정리야. 맞아. 키라라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도 가장 성공한 AV 배우 아님? 그치, 화장품 브랜드 내고 그래가지고 AV계 은퇴했잖아. 그리고 존나 거물급들이랑만 놀더만.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축구팬들 최고의 난제. 야, 방금 내가 하던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주제로 나왔다. 아, 어, 메시 없네? 메시는 너무 벨붕이긴 하지. 4번이지. 4번이지, 4번. 4번 아님, 솔직히? 지네딘 지단 있는데? 어. 어, 메시 있네, 3번? 어, 그럼 3번이지. 3번이지, 3번. 메시 있네.
효율, 올리버 칸, 저기 신현준, 메시, 루시아노 파바로티. 3번이지. 맷 데이먼. 누구지? 인자기. 스파이더맨. 호나우딩요. 그리고 호나우두. 꺽다리. 그 김병세 아저씨 배우. 그리고 그 슬럼독 밀리언에요. 그 샴상둥이 그 영화 나온 그 아저씨 있잖아. 이름 뭐더라? 뭔 칸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코영, 앙리. 주정뱅이 래퍼 아저씨, 지단, 호날두. 아, 제라드 알지. 웃기려고 한 얘기지. 제라드를 왜 몰라? 알아. 제라드도 알고요. 라이언 긱스도 알고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예? 무조건 3번 아니야? 3번? 메시가 있기 때문에. 어? 1번으로 나오네? 야, 1번이 세긴 하다. 최전성기로 보면은. 아, 그래? 전성기 1위.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년간 유럽 5대 리그 스탯별 랭킹. 아, 이건 당연한 거고. 메시가 외신 당연한 거고.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전성기 시절. 바이에른 미넨, 도르트문트. 지금 저기 레알 아닌가? 수아레스. 오베마양. 오바메양. 해리 케인. 카바니. 벤제마. 루카쿠. 1등이 골순이래. 골순이. 골순이고 어시스트 순이. 미쳤다. 메시 진짜 돌았네. 이건 뭐야? 슈팅 횟수. 슈팅 횟수는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슈팅 횟수는 그만큼 난사를 했다는 거 아니야? 호난사잖아, 호난사. 메시보다 더 많은 슈팅 횟수가 있었지만 골수가 더 적다. 아하, 이거는 기회 창출. 기회를 창출해낸다는 건 이 사람의 발끝에서부터 누구의 골이 나오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집회 설명할 때 약간 심사임당 같은 느낌이네. 그지?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없었다면 그 사람도 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지? 근데 주목을 못 받는다는 거야. 메시는 여기서도 3이야. 드리블 성공 횟수. 상대 박스 안쪽으로 진입 성공한 횟수로도 메시야. 공중볼 경합 성공 횟수. 이거는 이제 높이 떠서 공중볼 헤딩 경합을 가장 잘한 선수들. 메시는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메시는 키가 너무 단신이기 때문에. 근데 호날두도 내가 알기로는 서전트 점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없네. 아무튼 뭐 이게 수비수들이 많이 할 것 같아 이 역할은. 그치? 아는 선수가 거의 없네. 공격 포인트 메시. 야, 미쳤다. 전무후무 지구상 고트야. 어떻게 하면 메시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진짜 모든 걸 이룬 남자, 그 분야에서 신이라고 불리우고 절대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여정은 계속된다. 하, 미쳤다 씨발. EPL이랑 코파 아메리카까지 먹으면 진짜 미친 거 아님? 맞지? 어차피 이번에 그 발롱은 무조건 메시잖아. 코파 먹었어 이미? 이야 씨발 돌았다. 조규성 셀틱 들어간다고. 셀틱 출신이 한 두 명 정도 있었죠. 예, 처음에 셀틱으로 갔었던. 이야 근데 얼마 전에 셀틱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탐내는 인물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셀틱으로 간다 조규성. 근데 조규성에 대한 평가가 이제 좀 달리기가 느려가지고 못 쓴다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던데. 저거 뭐냐, 마인츠 가기로 했다는데. 마인츠 가기로 했어. 2022에서 2023 현재 라리가 빅 찬스 메이킹 1위. 이강인. 오, 지른다. 빅찬스 도르. 그래도 자랑스럽지 않아? 빅찬스 도르.